만약에 제가 여기 들어와서 해요. 그러면은 월에 얼마입니까? 월 보증금 개꿀이네. 안녕하세요. 클린하고 퓨어한 유튜버 사춘함입니다. 제가 지금 온 곳은 형네오평역이라는 곳에 와 있고요. 이번에 저는 이제 집을 보러 온 건 아니고요. 창업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정보 그리고 이제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이제 와봤는데요. 소개를 해주실 주무관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수 치면서 오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통영창업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유미시 주무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볼 곳이 역 앞인데 저기죠? 아, 예, 맞습니다. 와, 진짜 가깝네요. 네. 역세권이죠. 그냥 여기랑 붙어 있다라고 아, 해도 그쵸. 이제 무방할 네. 정도로 굉장히 네. 가까운 이제 그런 곳인데, 와, 건물이 새삥이네요. 새로운 건물에서 나의 새로운 창업을 시작한다. 아, 맞습니다. 와, 이런 또 그쵸. 의미도 이제 가질 수 있는 네. 곳인 것 같은데, 원래 청년 창업센터라는 이름이 아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 원래는 이서경 신흥상의 이름이 있었어요. 아, 그 국민운동가. 네, 맞습니다. 시민분들이 이게 어떤 곳인지 취지를 잘 모르셔가지고 이번에 리모델링 과정을 하면서 같이 네.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로 간판을 바꿨습니다. 이서경 신흥상회 하면 어? 뭐지 싶은데 청년창업센터 하면 바로 알 수 네. 있으니까요. 그럼 안에 들어가서 조금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보시죠. 오. 일단 저희가 안으로 들어왔고요. 첫 번째 가게 뭘까요? 여기는 이제 샌드위치랑 샐러드 커피를 판 해피그린. 뭐 저는 뭔가 되게 그 IT 막 이런 것만 가능할 줄 알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사업이면 모두 다 가능한 일반 창업이. 오. 네. 사장님 아, 출근 안 하셨나요? 네, 10시부터 저희가 근무 시간인데 네, 곧 출근하실 겁니다. 창업은 이게 좋습니다. 제가 출근 시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여기 다음으로는 파크드라고 디자인 소품과 스튜디오. 여기 사장님이 출근을 하셨네요. 아, 예, 출근하셨습니다. 오늘은 아, 이거 촬영한다고? 아, 이게 또 아, 해야 되거든요. 디자인 소품이랑 제작하는 것들도 있고 판매하는 것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저희가 볼 수 있는 오프라인 가게도 입점이 가능한. 여기는 캔들? 코즈니베르라고 캔들과 소품 판매하시는. 소품이면은 경쟁사군요? 사장님도 원래 9시에 출근하시는. 아, 저희 촬영 때문에 이렇게 이런 곳을 만약에 제가 여기 들어와서 해요. 그러면은 월에 얼마입니까? 면적마다 다른데 5에서 10만 원 사이 임대료를. 5에서 10이요? 네. 관리비가 아니라요? 관리비가 아니라 사용료. 저렴하게 임대료를. 보증금이 있어? 보증금 없습니다. 와우. 개꿀이네.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지금 여기가 유리하는 시간, 유리를 제작하고 판매하시는 쪽은 이제 요가원. 네. 어, 안녕하세요. 요가를 하는 이제 요런 네. 곳인가? 네일레슨 전문 요가원이에요. 아, 뭐 그러면은 이렇게 뚫려 있는 곳에서 하니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커튼 내려드리거든요. 아, 네, 요가원이에요. 아, 그쵸. 아니면은 내가 좀 민망한 자세 할 수도 네. 있는데. 아, 그럼 이따가 요가 준비. 요가? 제가 해야 되나? 어, 네네. 이런 일 하실 거라고 생각 아. 못 해보셨죠? 여기는 프라이빗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어요. 가끔 한 두세 분 오셔가지고 미팅 해야 되는 뭐 그럴 때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 누가 기획했습니까? 기획은 이제 저희 시에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반영해서 이제 막으시면 이제 테라스가 네. 있고요. 아, 그러니까 여기가 그 평료평의 중심 지역에 내 창업 사무실을 열었다. 10만 원에. 미장 전입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진짜 좋네요. 아, 그럼 이게 그런 것도 있나요? 막 1, 2년 이제 살아야지만 이게 가능한. 만약에 저희가 공고를 냈을 때 공고일 기준으로 남양주시로 거주된 게 확인이 되면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공고일은 언제입니까? 저쪽으로 가면은 여기는 이제 영상 촬영실로 조성했어요. 본인이 어떤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유튜브에 올린다든지 할 때 그런 용도로 저희가 조성해놨고요. 근데 여기 좀 예약 아, 여기는 이제 남양주시 청년 창업센터라고 네이버에서 치시면 저희가 미용실 같은 거 예약할 때 그런 예약 서비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19세부터 39세까지면은 네, 누구나 청년으로 저희가 예약하고 있습니다. 아, 편집실은 어, 근데 너무 나는 여기 쓰고 있어. 난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 너무 사장님 의자에 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어,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편집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제 딱 특화된 방송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미용실처럼 미용실 같은 예약할 때 네이버 예약으로 예약으로 하실 네. 수 있는 어떻게 하다가 또 이런 영상 촬영하고 편집실을 만드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요즘에 다른 지자체나 이런 청년 공간을 봤을 때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공간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조성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뭔가요? 공유 작업실이라는 이름이네요? 여기는 청년들이 토론하고 협업하고 또 원데이 클래스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 캔들 원데이 클래스 막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네. 이제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네. 공간을 빌려주는 맞아요, 맞아요. 19세부터 39세라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그렇죠. 혹시 쓰실 수 있는 나이십니까? 아, 맞습니다. 아직은 진짜 고민 많이 하고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한 아. 게 저는 이제 촬영을 하는 게 일이니까 사실 사무실에 매일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사업자 등록증 할 곳은 필요해. 그리고 가끔 하루 이틀 와서 같이 일하고 미팅할 공간이 필요한데 이런 것까지 고민해서 만드셨다는 게 아 역시 비상준이가 출근하지 네, 않으셨네요. 오늘은 출근 안 하셨네요. 네. 쓰시는 거는 여기가 건축사분이 쓰시고 계시고 여기는 이제 발레어 사업주께서 쓰고 계십니다. 하나의 공간을 이제 두 사업자분께서 같이 쓰고 계시는 거예요. 오,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사무실은 무슨 아, 사무실은 여기가 시설 관리를 하는 직원의 사무실입니다. 네. 시설 관리하시는 분이 상주하고 계신 거예요? 네. 관리가 안 돼서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관리해주시는 분이 굉장히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공유 오피스라고 사무 업무를 보는 공간으로 또 예약을 통해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유 오피스는 총 3개가 조성되어 있고요. 맞은편에는 이제 교육실, 청년 교육이나 청년 회의장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다목적실 같은 용도죠. 아, 스피커도? 아, 그렇죠. 아, 마찰입니다. 좋은 거! 좋은 거 놔둬야죠. 그리고 여기도 열어서 쭉 밀면 폴딩도가 젖히거든요. 넓게 또 교육장을 활용할 수 있어요. 더 많이 배송할 수도 있겠네요. 뭐가 들어오길 희망하세요, 여기에? 아무래도 밸런스 있게 한식, 중식, 양식이라든지 업종이 겹치지 않게 푸드코트 형식으로 그렇게 네.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기세나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전기세랑 관리비랑 이런 거 하자면 사실 금액이 꽤 나가게 되는데 아, 그것도 시에서 그런 부분들은 또 지원해주고 있어요. 와, 이게 아, 지금 근데 누가 계신데요? 전에 계셨던 네. 창업분들 간판인데요. 아... 근데 이분들은 왜 나가신 걸까요? 아, 저희가 이제 2년 정도 임대 기간이에요. 네. 임대 기간이 끝나고 이제 다른 데 더 성공해서 나가시거나 성이 안 맞으신 분들은 또 다른 길로 가시는 분도 간혹 계시고 아... 네. 청원창업센터에서는 이제 성공도 할 수 있지만 실패 경험도 한 이제 소중히 이제 얻어갈 수 있는 실패를 해도 리스크가 적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초기 자본이 거의 안 들고 내가 생각한 상상을 한 달에 10만 원만 내고 현실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렇죠. 아,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봤고요. 1층으로 이제 가서 아, 그럴까요? 아까 그 인터뷰하시기로 한 분들 조금 네. 이제 만나서 좀 이야기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그린의 이은주 대표라고 합니다. 육아를 하면서 경력이 단절된 케이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제 일을 찾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창업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점포의 임대료나 보증도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한 3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뭐 사실 모든 거는 장점이 있으면 저는 아쉬운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긴 여기 옆에 있어서 위치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 초반에 들어왔을 때 아, 여기 사람들이 많이 인지도도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어떤 곳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좀 그런 게 이제 조금 이제 아쉽다지만 사실은 그 외에도 너무나도 큰 네, 장점이 맞아요. 많으니까요. 저는 이번에 남양주 청년창업센터에 입주하게 된 디자인 소품샵을 하고 있는 장여주입니다. 어떻게 알고 지원해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된 건가요? 저는 사실 여기 동네 주민이었어가지고 건물을 자주 좀 사용을 했던 사람이라서 이게 새로 입주하게 된다는 정보를 듣고 저는 바로 지원을 하게 됐어요. 아, 이거만큼 여기가 진짜 좋다. 제가 원하는 대로 이제 컨셉을 잡아서 꾸밀 수 있다라는 거에도 되게 공간 자체 애정이 좀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하면서도 좀 기분 좋게 너무나도 좋은 선택지. 네, 너무 좋죠. 이런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들을 잘 알아보고 이런 공간들이 있으면 꼭 이렇게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카메라 뒤에서 주무관님께서 아주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주!
안녕하세요. 저는 코즈니베르 최서연이라고 합니다. 캔들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핸드메이드 캔들을 판매하고 일강이나 단체 수업도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네네. 제가 아까 봤을 때는 위에 원데이 클래스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좀 공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클래스를 신청을 한다면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공간을 쓸 수 있는 게 좀 장점? 네, 장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데? 뭐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다양한 분야에 사장님들이 계셔가지고 소통을 하면서 몰랐던 부분을 알았던 것도 있고 어떤 식으로 어떤 물건을 팔면 좋겠다라는 거를 서로서로 얘기해주는 게 있어서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와 이제 같이 창업을 시작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들으면서 할 수 있는 게 네. 되게 큰 거겠군요.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시간에 한다빈입니다. 유리를 도안대로 잘라서 원하는 그림을 액자로 만들든지 소품으로 만들든지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주가 진짜 좋으시네요. 아, 네. 좋은 편입니다. 자기업이시 되니까요. 가장 큰 메리트는 고정 비용에 대해서 부담이 덜하고 그 비용으로 다른 분야에도 쓸 수 있으니까 시에서 이제 네. 창업 관련, 사업 관련 컨설팅 같은 거를 또 1:1 멘토링처럼 붙여주신다고 했어요. 아직 받지는 못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스케줄 잡혀 있긴 한데 막막하게 어디서 누굴 붙잡고 물어봐야 하나 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네. 이제 여기는 주무관님이나 그렇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세금 같은 부분도 네. 전혀 모르는 분야거든요. 이제 시에 요청을 하면 좀 그런 부분을 교육을 해줄 수 있다고 하시니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요? 뭔가 내가 배우고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큰 장점이 맞아요. 될 수가 있겠군요. 네. 나마스테. 나마스테. 오른발이 앞으로 올 거예요. 왼 무릎을 조금 더 뒤로 보낼게요. 좋아요. 거기서 꼼지락꼼지락 조금 더 왼다리를 뒤로. 오, 네. 자극이 들어오나요? 잘하셨습니다. 남양주 청년 창업센터에 이기로 입주한 추 요가원의 박수희입니다. 와, 이것도 내가 생각했던 게 너무 좋은데 이런 또 장점이 있습니까? 이거저거 기획을 많이 해주시고 혼자 있었으면 잘 못했을 거였는데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제시해주시고 많이 이끌어주셨어요. 이렇게 주무관님이 네. 제가 3기가 네. 되고 4기가 되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도 만족스럽다. 네. 저희가 이제 긴 시간 동안 여기를 건물을 쫙 보지 않았습니까? 일단 제가 느낀 점은 처음 창업을 할 때 여기만큼 좋은 옵션은 찾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찾을 수 없다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 이제 저는 좋았던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오늘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창업센터의 장점도 얘기해 주시고 바라는 점도 얘기하면서 앞으로 창업센터가 이제 나아가는 길에 참고할 만한 그런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이제 청년분들에게 이걸 기획하신 분으로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희 남양주시의 대표인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시작해라. 모든 시작은 위대하다 라는 말씀하셨거든요. 도전하고 먼저 시작한다면 결과가 좋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청년분들 파이팅입니다. 놀랍게도 이 편이 있습니다. 그만큼 남양주는 청년 창업의 진심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 지원해 주셔서 이런 걸 좀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은 사회적 경제 창업 지원 공간을 저희가 가서 이제 인터뷰도 해보고 한번 둘러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